여러분, 지금부터 카메라, 렌즈, 조명, 소품 아무것도 없이 이 책상에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화장품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화장품을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때요? 멋지죠?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렌즈, 조명, 소품, 스튜디오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방에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최고의 제품 촬영과 인스타그램 요리 촬영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정말 쉽고 놀라실 겁니다. 어때요? 멋지죠? 모두 카메라, 렌즈, 조명, 소품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입니다. 특히 이 사진 너무 예쁘죠? 자연스러운 자연광과 조명 연출로 입체감이 넘칩니다. 이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선 고가의 카메라, 렌즈, 조명, 다양한 소품과 공간, 무엇보다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 모두 제 책상과 저희 동네 길가에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했다.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촬영했냐?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컨셉 양면 배경지입니다. 이 배경지는 일반 배경지가 아니에요. 사진과 영상 촬영을 고려해 정말 리얼하게 입체감 넘치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디자인된 특수 배경지입니다. 특히 이 배경지들이 대박인데 일부러 그림자까지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 넘치고 리얼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싸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배경지는 이 배경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 배경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경지인데 배경 자체도 멋지지만 인쇄된 꽃과 소품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리얼한 사이즈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제품을 놓고 촬영하면 상당히 리얼하고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소품은 저희 와이프 화장품을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화장품을 대충 그냥 올려만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역시 뷰티 유튜버 그리고 뷰티 블로거 분들께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들을 그냥 대충만 올려 놔보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촬영해 볼게요.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촬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아, 어때요? 괜찮죠? 상당히 리얼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 배경지입니다. 아, 이 배경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 배경지의 장점은 바로 입체감이에요. 일부러 그림자를 넣어서 굉장히 입체감 넘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서 입체감 넘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이렇게 배경지를 놓고 이번에는 알로에 젤을 촬영해 볼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알로에 젤을 올려만 놓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촬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어때요? 멋지죠? 뭔가 내가 조명이나 자연광, 특히 시간까지도 고려해서 빛을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와, 이 인스타그래머, 이 블로거 분은 빛을 정말 잘 활용한다. 특히 시간까지도 고려해서 빛을, 사진을 촬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요리 촬영 인스타그래머 분들을 위한 배경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보세요. 이 배경지는 배경지 위에 접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리얼한 사이즈의 접시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음식을 놓고 촬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식 촬영을 위해서 몇 가지 소품을 준비했는데 우선 이 크로아상을 접시 위에 올려볼게요. 자, 크로아상을 접시 위에 예쁘게 올려놓고 바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어때요? 진짜 접시 위에 크로아상이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아상을 떼고 베이글을 올려놔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베이글을 예쁘게 올려놓고 이번에 조금 더 입체감을 위해서 데코레이션 포크와 나이프입니다. 이거를 접시 위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어때요? 재밌죠? 이번에는 케이크를 촬영할 건데 배경지를 바꿨습니다. 이 배경지예요. 꼭 접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배경지에 음식을 놓고 촬영해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촬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지를 잘 깔고 초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제가 우선 손으로 한번 올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지 위에다가 케이크를 잘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멋지죠? 사실 인스타그램 음식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 때문에 정말 카메라, 렌즈, 조명, 소품, 주방, 또 자연광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날씨, 시간대까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컨셉 양면 배경지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멋진 인스타그램 음식 사진과 특히 자연광 느낌까지도 이 배경지로 어느 정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쉽고 간편하게 인스타그램 요리 촬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배경지 두 장을 바닥과 벽에 붙이고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영상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 컨셉 배경지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값비싼 카메라, 렌즈, 조명, 소품, 공간 없이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방에서도 멋진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지는 총 24개이고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잘 구겨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방수도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보관은 간단합니다. 이대로 그냥 보관하셔도 되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둘 말아서 그냥 구석에 짱 박아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다, 놀러를 가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대로 자동차 트렁크에 그냥 놔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해서 놀러 가서도 이 배경지만 꺼내서 멋진 제품과 음식 촬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컨셉 배경지를 활용해 더욱더 멋지고 리얼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꿀팁인데 바로 빛입니다. 지금 저처럼 천정에 LED나 형광등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야외에서 촬영해 보세요. 특히 12시부터 해가 지기 전 그림자가 너무 심하지 않은 3시부터 4시 이전까지 야외에서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양의 충만한 빛으로 소품과 배경지가 빛으로 하나가 돼서 더욱더 자연스럽고 리얼한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의 방도 좋습니다. 하지만 옥상이라던가 마당 아니면 그냥 동네 길가라던가 공원에서 촬영해 보세요. 역시 최고의 빛은 태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컨셉 배경지를 활용한 사진, 영상, 음식 촬영 꿀팁은 여기까지며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용한 꿀팁을 준비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